예쁜 머리랑 얼굴만 치카치카도 하고 이렇게 예쁜 저의 옷을 입었답니다. 지금은 새벽 6시 반. 너무 피곤합니다. 하트! 사랑해. 오늘 행복하게 찍자. 어? 웃으면서 찍기로 했지? 웃어봐! 웃어봐! 나는 다사했어. 됐어? 뭐 어때? 예쁜데? 아, 잠깐 심장이 약간 멈췄어. 멈췄어. 예쁘죠. 그리고 예쁘다. 한 번 더. 집에 있는 옷 같아. 집에 있는 옷 같지? 근데 이게 더 이쁘지 않아? 그러니까 이게 더 이쁘긴 하다. 이게 좀 솔직히. 나는 좀 깔끔해. 그래서 너무 과하다 해야 되나? 귀여워. 오빠 진짜 머리 잘 어울린다. 아주 멋들어져. 커피는? 커피? 여기 아무 데나 들려보자. 너무 예쁘게 됐습니다. 아 그래도 나는 약간 저는 약간 노란색 아니면 보라색 입고 싶었는데 그전에 잠시 후 동해인이 없으면 안 된대요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너무 속상했어. 그치만 이렇게 예쁜 걸? 잠시 후. 오빠 진짜 멋있다. 오 저기요 진짜 멋있다. 저기요 베이지색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? 근데 옷이 좀 나한테 커. 이렇게 주슈 이렇게 내려와. 이거 어떻게 생각해? 호영 가능? 가능? 2주년 이혼 가능? 응? 2주년에 이혼 가능? 이혼 가능인가? 이혼 가능하냐고 2주년. 이혼 가능하냐고? 아니 이게 내가 자의로운 게 아니라 옷이 커갖고 이러는 것 때문에 어떡해. 옆에는 살에 뜯어서 꽂아. 살에? 어. My 살? 아파. 진짜 1년에 한 번만 신을 수 있는 애플이에요. 저희 오빠 드라이브스루 처음 한 남자랍니다. 어때 설레? 바로 나와. 감사합니다. 아 우와 벚꽃이 저렇게 많이 폈어. 나 영어도 못하는데 깐 가자 그러면 어떡해. 운전우님은 영어 한국말 잘하시니까 괜찮아. 어? 알았는데 깐 가자고. 아, 깐? 어. 한번 가죠 자기. 머리 이렇게 휘날리면서 장발. 아 윤여자고 다음으로 내가 우스한가? 나는 쑥갓집 가겠다. 쑥갓. 쑥갓. 인스턴트 먹는 게 왜? 인스턴트만 먹으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 쑥갓의 그 쌉싸름하고 10분에 11시로 올라오는 그 향. 그런 거 이제 이게 이 역사를 반영시키는 거지. 원래 이걸 다 잊었다 지금 잊고 산다. 아 인스턴트만 먹어 우리가? 배고파서 사망할 것 같은 사람. 아 배불러. 어디 많이 먹었어? 갑자기 배고프다고? 나 배고파. 밑반찬. 제주도는 이 멸치살 좋아하네. 큰 멸치? 이거 서울에서는 먹지도 못하는데.
같은 게 와. 먹어. 왜 발라먹어? 나 친구 도와주겠다. 어때? 이거 안 먹어? 마지막 게임. 먹어, 먹어, 먹어. 고수지. 한 번만 해줘 말라. 더 줘. 더 이상 없어. 아까 보자네. 진짜 맛있네. 나 여기 안 먹어봤네. 나 누구야? 네. 한 입 먹는다. 아, 사랑이다. 아이다, 아이. 되게 바로. 다 먹을까? 신라 아니야. 우리는 스위트. 신라 오빠 기절해. 이거? 어 이거? 어, 귀여워. 기다리고 있습니다. 휘. 주제가 많아요. 피자가 엄청 우리. 뭐 하는 거야?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? 담을 입고? 오세요. 이게 모형이네요? 아시죠? 모형이었어. 이거 몰라 주소? 몰라. 눈을 부른다고? 명곡이야. 백두의 원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뭐가 천스러운 거라고 여보? 브로콜리에 껌쩍 먹는 거. 되게 천스러운 거야? 진짜 애스러운 거야. 진짜? 요즘은 어떻게 먹는다고? 서울은 그냥 먹거나 아니면 요거트 같은 거 먹어. 브로콜리를 그냥 먹는다고? 꿀이랑 아무것도 없이?
촌스러운 거라고. 에이 피터. 응. 아유. 아 빵. 아 신문 딱 보면 좋다. 조심 먹으러 가네 죽어. 나는 저 밖에 있어, 차에. 내 거는? 다 꺼놨잖아. 안녕!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하러 갑니다. 나름 우리는 커플룩입니다. 축다리 가격이야, 이렇게 보면. 아니, 자켓이 오빠 차에 있다고. 기름, 기름 별로 안 좋아? 자, 이제 부모님들 드릴 천혜향사로 동문시장 가고 있어요. 저게 진짜 멋있다. 3시가 달려서 제주 동문시장 도착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. 오, 짱이야 오빠. 왜 왔다고. 오빠 진짜 짱이야. 진짜 무서웠다. 얼마나 멋있지 몰라가지. 진짜. 지금 천혜향이 제일 맛있어요? 제일 맛있는 딸이고요. 한라봉은? 한라봉 맛있어요. 레드향 지나갔죠? 지나갔어요. 그러니까. 순천 분이세요? 네, 순천이세요. 저도 순천! 오빠 고릴라 같은 게는데? 이제 살 거 다 사고 오빠랑 이제 이자리 떠나고